저희가 이 컨텐츠를 찍는 이유는 어떤 정말 가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. 이 프로젝트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 거냐면, 저희가 세상을 둘러다 보면 정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나이를 떠나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어떠한 혜택에 공평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게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로 가면 훨씬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.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 어떤 AI나 메타버스 같은 퓨처테크에 대한 에듀케이션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용기도 주고 좋은 교육을 주면 좋겠다라고 시작하게 된게이 프로젝트입니다.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제이 컨설트라고 저희가 이제 일단은 지었고요. 제이 컨설트는 해외에 있는 여러 군데, 이제 뭐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뭐 아프리카 이런 곳에 가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뭐 엄마나 사람들한테 더 좋은 미래 교육을 시켜주고, 그리고 이들을 멋진 크리에이터로서 양성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물론 저의 목표는 모든 나라를 가는 게 목표지만, 일단은 아시아에 집중을 했고요. 지금은 뭐 베트남 대사관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, 저희가 먼저 갈 곳은 인도네시아입니다.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4위로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세대가 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같은 퓨처 테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커뮤니티 리더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고 그들에게 이런 길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의 마더랜드라는 커뮤니티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고 있고요.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고 싶어하는 커뮤니티가 펀드레이징을 해서 돈을 좀 모아, 차곡차곡 모은 걸로, 그걸로 저희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, 그리고 비행기부터 사고, 직접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로 가서 50명의 아이들과 어머니를 만나 인공지능 교육과 그리고 희망적인 강의를 줄 생각입니다.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조금 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.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자기가 할수 있다는 걸 알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를 좀더 사랑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. 이러한 도전들이 어려운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무모한 것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, 하지만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진정성,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의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